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돌봄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 현실화가 되려면 이제 1년 남짓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어 진정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과제가 돌봄의 문제입니다. 그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달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일 것입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욱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람은 인력을 두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우리는 그 감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을 내보내갖고 그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권태엽 회장은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업무기능 분리, 고시 제49조 월기준 근무시간 폐지, 수급자 본인부담금 50% 감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무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6명의 복지계 종사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1천만 노인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 개선을 위해서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오늘 주시는 건설적인 대안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토론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훌쩍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이외에도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 대책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장기요양 다시!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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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